한 시대를 풍미했던 팝스타들의 삶과 음악 이야기부터 숨겨져 있던 명곡까지 다양한 음악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목요일에 빛가리는 만남, 다락방의 불빛 이상주의 음악 이야기, 뮤직 스토리텔러 다락방의 불빛 이상주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락방의 불빛 이상주입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예. 지난주에 그 다락방의 불빛 그 창간호 예.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네네네. 그동안 좀 책은 좀 잘 팔리고 있나요? 예, 저희가 이제 서점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집계를 해서 저희한테 주기 때문에 예. 아직 저희가 이제 몇 권 팔렸는지는 알 수가 없고요. 저희가 예. 이제 정기구독은 한 150명 정도 지금 신청이 들어와서 예. 예, 이제 발송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니, 그래도 이게 좀 그 손익분기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사실은 이번에 저희가 책을 그 발간하면서 한 번 예. 인쇄를 잘못해가지고 인쇄비가 두 번 들어갔거든요. 어떻게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한 800부 정도 팔려야 예. 손익분기점이 넘어가는데 이번에는 예. 적자가 확실합니다. 아이고, 참 안타깝군요. 네. 예. 청주에 있는 그 동네 서점에 가시면은 아, 다락방의 불빛 창간호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아유, 기침이 나네요. 이게 뭐 다 시행착오라는 게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예. 아무도 이 책을 만들어 보거나 이쪽에서 일했던 분이 없고 예. 뭐 회사원, 공무원, 뭐 은행원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다 보니까 아 시행착오가 그래도 있었습니다. 예. 예. 제일 어려운 점이 뭐예요? 이 편집장 하셨으니까. 아 예, 이게 이제 저희는 단순하게 이제 글을 받아서 아니면 예. 글을 써서 사진하고 같이 이제 그냥 책으로 뭐 이렇게 인쇄를 한다. 저도 그런 뭐 이런 개념이었는데요. 예.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뭐 사진 밑에 뭐 사진 해설을 단다든지 아하. 페이지를 넣는다든지 그다음에 글자체가 또 유료체가 있고 무료체가 있고 뭐 이런 그 유료체를 하려면 또 그 돈을 또 지불해야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희는 이제 무료 그 서체만 이용하다 보니까 예. 좀 다채롭지는 않았고요. 그다음에 사진도 약간 이제 사진을 크게 하려면 화소수가 좀 어느 정도 나와줘야 되는데 예. 그냥 저희는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이 막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대체하는 사진을 찾느라고 또 힘들었고요. 예. 그다음 표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그냥 웹상에서 그냥 좋은 사진 갖다가 쓰면 저작권에 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아는 또 사진 작가분들을 섭외해서 예. 또 사진 부탁드리고 뭐 이런 야. 과정들을 거치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예. 뭐 잡지 저희가 또 등록도 해야 되고 뭐 정기간행물 등록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다음에 저희가 또 정기구독 신청하는 거를 CMS라고 해서 은행에서 이렇게 자동으로 이제 빼가는 예. 뭐 그런 시스템도 구축하다 보니까 그것도 또 뭐 은행 연합회인가 뭐 이쪽하고 관련돼 갖고 아 금융결제원 예. 거기랑 관련돼서 또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이 있더라고요. 이야 이거 뭐 한두 가지 신경 쓸 게 그렇죠. 아니네요. 그냥 저희는 여러 장 복사해서 책으로 묶어낸다 이렇게 단순하게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예. 여러 행정적인 업무나 아니면 뭐 그런 뭐 이런 글씨 서체라든지 뭐 그리고 또 출판사를 하면 반드시 이 편집 프로그램을 또 하나 구입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요. 예, 안 그러면은 이게 불법으로 또 사용하는 게 탈로가 나잖아요. 아니면 예. 확실시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행히 대학에서 이런 편집을 해본 친구가 한 분 있어가지고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노력이 함축돼 있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다락방의 불빛. 예. 아 좋습니다. 자 이제 오늘 어떤 음악 준비하셨나요? 예, 오늘은 여성 재즈 보컬의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예, 재즈계에서 소위 3대 디바로 불리는 분들이 있죠. 예. 빌리 홀리데이, 엘라 피제럴드, 사라본. 그리고 오늘은 한 분 더 니나 시몬의 노래까지 준비했습니다. 아 예, 네 곡의 노래를 들어볼 텐데 네. 일단 뭐 빌리 홀리데이나 엘라 피제럴드 그리고 사라본은 워낙 유명하신 분이고요. 그렇죠. 니나 예. 시몬이라는 가수를 이 조합에 추가하신 이유는 뭔가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는 3대 디바의 사라본 대신에 니나 시몬이 들어갔으면 아주 더 잘 어울렸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 그렇다고 뭐 사라본의 노래를 뺄 순 없고 그래서 오늘 네 분의 노래를 준비했고요. 예. 사실 이제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사라본의 노래는 뭐 재즈라고 분류를 하긴 하지만 사실 그 팝과 재즈의 경계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맞아요. 들어서요. 예. 사실은 그 니나 시몬과 그 빌리 홀리데이, 엘라 피제럴드 이렇게 세 분을 조합해야지 사실은 좀 정통 재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자, 그럼 어느 분의 노래를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사라본의 노래를 먼저 들어볼까요? 예. 원래 이 노래가 1964년도에 넷 킹 콜이라는 가수가 불러서 히트시켰던 노래인데요. 러브라는 노래를 사라본의 목소리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네, 사라 본의 목소리로 러브 듣고 왔습니다. 음을 가지고 논다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찰지게. 그렇죠. 진짜 잘 부르네요. 예. 갑자기 괴산 찰옥수수가 생각이 나네요. 네, 오늘은 여성 재즈 보컬리스트들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고 있습니다. 자, 사라 본의 노래 들어봤고요. 다음은 또 어떤 분의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네, 두 번째로 빌리 홀리데이를 준비했습니다. 그 빌리 홀리데이는 1915년에 태어났고요. 1959년에 이제 사망했으니까 예. 45살이네요. 굉장히 일찍 세상을 떠났고요. 태어날 때부터 아주 비참한 상황이었는데요. 아, 태어났을 때 그녀의 아버지는 집을 나가버려서 없는 상태였고 예. 엄마는 이제 겨우 13살이었습니다. 엄마가 13살이요? 예. 아. 그래서 사실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렇게 이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뭐 사창가 같은 데서 자신부름을 하거나 아니면 언니들의 빨래를 해주거나 하면서 생계를 이어갔는데요. 10살 되던 해에는 또 백인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예. 그때는 뭐 인종차별이 말도 안 되게 심하던 시절이었는데요. 오히려 피해자인 빌리 홀리데이가 남자를 유혹했다 이런 이유로 소년원에 가게 됩니다. 예. 그리고 그 소년원에서 또 다른 백인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되는데요. 아, 참 어린 나이에. 예, 이제 그리고 이제 소년원에서 나왔을 때 미국에는 이제 경제 대공황이 시작돼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살던 하층민들의 삶은 아주 더욱 비참하게 되었는데요. 예. 그 후에 기적적으로 그 술집과 나이트클럽을 전전하다가 나중에 이제 가수로 이제 데뷔를 하게 되면서 나중에 그녀는 이제 역사상 최초로 타임지에 그 실리는 흑인 가수가 됩니다. 예. 그런데 그녀가 유명해지자 이제 주변에서 남자들이 이제 이 그 빌리 홀리데이에게 사랑을 고백한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예. 주변에서는 야, 저 남자 좀 질이 안 좋은 것 같아. 좀 멀리 했으면 좋겠어.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빌리 홀리데이는 이제 금세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 남자에게 모든 것을 이제 바치게 됩니다. 예. 그런데 그 남자는 이 빌리 홀리데이의 유명세나 돈만 이용하려고 하고 나중에는 뭐 폭행을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견디다 못해 이제 이혼을 하게 되죠. 진짜 사랑이 아니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빌리 홀리데이는 또 술에 의지를 하게 되고요. 이제 뭐 그런 알코올 중독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남자가 또 빌리 홀리데이 앞에 나타납니다. 빌리 홀리데이는 또 사랑에 빠지죠. 아. 그 주변에서 또 말립니다. 저 사람 질이 안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빌리 홀리데이는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기 때문에 자기에게 누군가 뭐 굉장히 관심을 가져주고 따뜻하게 해주면 너무 마음을 다 줘버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몇 번의 결혼과 몇 번의 이혼을 하면서 결국 빌리 홀리데이는 술과 마약에 의지하게 되고요. 나중에는 이제 마약을 흡입했다는 그런 이유로 해서 경찰에 체포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이제 이러한 사연을 다 알게 된 거죠. 예. 다 알고 있는 거죠. 이제 이미 유명한 가수였으니까요. 그래서 빌리 홀리데이가 경찰에 이제 잡혀갔을 때 구속됐을 때도 팬들이 법원 앞에서 야, 빌리 홀리데이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야. 그 술과 마약이 아니었으면 뭘 의지했겠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자 이렇게 해갖고 실제로 풀려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예, 어쨌든 그렇게 그렇게 이제 술과 마약에 의지한 채 이제 생을 나중에 1959년에 예. 이제 45살의 나이로 사망하게 됐는데요. 그녀가 사망했을 때 병원으로 이제 실려갔는데 그녀의 본명인 일리노 페이건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병원에 실려갔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아무도 그녀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재즈 보컬이었다는 사실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 진짜 불쌍하네요. 네. 무대 위에서는 성녀처럼 고결한 그녀였지만 무대 밖의 생활은 너무도 비참했던 그녀. 빌리 홀리데이가 죽기 직전인 1958년에 발표한 앨범 중에서 I'm a Fool to Want You를 들으실 건데요. 제목 그대로 당신에게 사랑받기를 원하는 저는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가사를 갖고 있습니다. 네, 함께 들어보시죠. I'm a fool to want you. I'm a fool to want you. To want a love that can't be true. A love that's there. Others too. I'm a fool
to hold you. Such a fool to hold you. To seek a kiss, not mine alone. To share a kiss the devil has known. Time and time again, I said I'd leave you. Time and time again, I went away. But then would come the time when I would need you. And once again, these words I'll have to say. I'm a fool to warn you. Pity me, I need you. I know it's wrong, it must be wrong. But right or wrong, I can't get along without you.빌리 홀리데이의 I'm a Fool to Want You 듣고 왔습니다. 빌리 홀리데이의 참 파란만장한 삶을 듣고 이 노래 들으니까 더 구슬프게 들리네요. 예, 사실. 그러네요. 가슴이 먹먹해지네요. 아주. 예. 뭐 그때 당시의 인종차별 대단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그 찾아보니까 흑인과 백인이 함께 자유롭게 버스를 타게 된 게 1957년부터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빌리 홀리데이가 1959년에 사망했으니까 거의 뭐 전생애를 그런 그 흑백 차별이 아주 극심한 시기를 살았다고 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이제 그냥 음악만 남았네요. 네. 자, 이어서 또 어떤 분의 노래 들어볼까요? 네, 니나 시몬의 노래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니나 시몬은 원래 어렸을 때 피아니스트가 꿈이었고요. 줄리어드 음대까지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피아니스트로서의 꿈을 키워나가게 되는데요. 피아노 대회에 참석한 니나 시몬을 응원하기 위해서 그 어머니가 참석을 했는데요. 예. 그 앞자리에 앉아서 딸의 모습을 보다가 흑인이라는 이유로 그 뒷자리로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니나 시몬이 이제 그 피아니스트 꿈을 포기하고 그리고 이제 대중음악을 하게 되는데요. 나중에 이제 흑인 인권 운동에 동참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예. 이때 이제 당시 흑인과 백인이 자유롭게 같이 버스를 탈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제 이런 운동을 벌여서 일약 스타가 된 인권 운동가가 있었는데요. 바로 마틴 루터 킹 목사였죠. 예. 킹 목사하고 같이 이제 니나 시몬이 흑인 인권 운동을 하면서 인종 차별을 반대하는 노래들을 많이 불렀는데요. 예. 미국 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이런 이유로 미국에서 추방됐고요. 프랑스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그 니나 시몬이 사망했을 때 엘튼 존, 마돈나, 뭐 존 레논, 데이빗 보이 같은 유명한 가수들이 예. 모두 그 음악적으로 니나 시몬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요. 엘튼 존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피아노 중에 한 대의 이름을 니나 시몬으로 명명했다고 합니다. 큰 족족을 남겼네요. 그렇죠. 오늘은 이제 그런 흑인 인권 운동과 관련된 많은 노래들이 있는데 그 노래들 말고 그녀의 노래 중에서 I Love You 포기라는 노래를 들으시겠습니다. 네. I love you 포기
Don't let them handle me and drive me mad. If you can keep me, I wanna stay here with you forever, and I'll be so glad. Someday I know he's coming back to call on me. He's going to handle me and hold me so. It's gonna be like dying, Pogie, Daddy deep inside me. But when he comes, I know I'll have to go. If you can keep me, I wanna stay here with you forever, cause I've got my니나 시몬의 I Love You 포기 듣고 왔습니다. 예, 이 노래는 원래 오페라 포기 앤 베스에 나오는 노래죠. 조지 거신이 작곡한 곡입니다. 이제 마지막 노래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예. 그 제가 팝음악에 한참 심취해 있을 때 라디오에서 어떤 노래를 들었는데 이 노래가 좀 팝송하고는 많이 다르면서 굉장히 제 귀를 사로잡는 거예요. 바로 그 엘라 피츠제럴드의 노래였는데요. 재즈라는 음악이 좀 그렇잖아요. 때로는 달콤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좀 어렵기도 하고요. 예. 그런데 이 노래는 처음 들을 때부터 저의 그 감성을 자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래 때문에 앞서 소개해드린 여러 재즈 싱어들의 음악도 찾아서 듣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준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엘라 피츠제럴드의 All the Things You Are라는 노래를 선곡했습니다. 네. 자, 다락방의 불빛 이상주의 음악 이야기 오늘은 최고의 여성 재즈 보컬리스트 네 분의 노래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끝으로 엘라 피츠제럴드가 부르는 All the Thing You Are 들으면서 다락방의 불빛 이상주의 음악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arms will hold you and so